모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주말의 어느 하루. 아빠, 오늘 주말이야? 응, 주말이야. 주말인데 우리 어디가? 아뿔싸. 이번 주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이번 주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이번 주말 고민을 해결해드리죠. 옆집 순이 엄마, 앞집 양철이 아버지. 이번 달은 여기가 핫하다니 저장의 덕. 그럼 시작해볼까? 4월의 아이랑 가볼 만한 곳은 바로 여기? 좋아요 및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빠 오늘 어디가? 그럼 아빠와 함께 주말에 놀만한 곳 베스트 5를 살펴볼까? 첫 번째 장소는 해운대 아쿠아리움을 살펴볼게. 해운대 아쿠아리움에는 수달, 상어, 거북이, 물고기들이 가득해. 운영시간은 평일 10시에서 19시, 주말 10시에서 20시라고 하니 알아두자. 입장권은 13세 이상은 3만원, 소인은 25,000원이라고 해. 참고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 알아둬. 운이 좋다면 상어 밥 주는 모습, 거북이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된다면 볼거리 많은 아쿠아리움은 어때? 두 번째 장소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를 살펴볼게. 여기서는 미포와 송정 두 가지 코스로 된 캡슐 열차를 탈 수 있어. 운행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 운행시간과 노선, 이용요금은 설명을 참고하길 바래. 패키지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니 필요하면 이용해봐. 인스타 업로드할 인생샷 장소로 알려진 곳이니 참고해보길 바래. 아빠, 세 번째 장소는 내가 알려줄게. 바로 부산 어린이 대공원이야. 지금은 동물원이 사라져서 아쉽긴 하지만 갈만한 곳이 아주 많아. 일단 입장료가 없고 나 같은 어린이들은 키드키드파크가 최고지. 키드키드파크엔 등대 물놀이, 물고기 물놀이, 포토존 조형물과 루킨놀이대, 산게이트 조형물과 같은 놀거리가 아주 많이 있다고. 그리고 숲속 도서관도 있고 약수터와 휴식 공간도 존재하다 보니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해. 네 번째 장소는 내가 최고 좋아하는 부산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야. 이곳에는 다양한 공연들을 매번 진행하고 있고 예약은 필수야. 나는 최근에 여기서 캐치 티니핀 공연도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 친구들도 주말엔 부모님이랑 같이 재밌는 공연 실컷 보고 와. 아빠, 마지막 장소는 아빠가 소개해줘. 나 너무 힘들어이지. 그래, 마지막 장소는 부산 주례 벚꽃길이야. 여기가 어디냐고. 이곳은 67번 버스 노선이고 동서대학교 및 벚꽃 명소로 불리는 곳이야.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 요즘 인스타 감성 사진이 유행이지? 네. 이곳에서 찍으면 감성이 묻어나온다니까. 벚꽃이 지기 전에 방문하는 게 좋으니 4월 중으로 꼭 방문해보길 바래.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떠나볼까? 이번 주 아빠랑 놀러 갈 사람 저요. 여기 붙어라. 저요. 나 같이 갈래.